안녕하세요. 예천 이중호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일주일 동안 격리되는 바람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그 천자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자문은 1500년 전에 중국 남북조 시대에 그 양무제가 중사에게 명을 내려서 사람들이 글을 익힐 수 있는 그글 공부의 기초가 될 만한 글자 천자를 한번 뽑아보라고 명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중사는 하룻밤 사이에 천자를 쓰면서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백수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천자문을 우리는 천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자라고 알고 있지만 실체적으로는 999자지요. 예, 천자문에 보면은 우리가 볼것 같으면은 여모 여모 정 여모 정결, 그리고 환선 원결 이렇게 돼서 결자가 두 번이 중 이렇게 두 번이 나오죠. 예, 중복이 된 글자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에 요즘에 와가지고 이 결자 대신에 아마 열자로 이렇게 쓰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체적으로 이렇게 결자가 두 개가 중복이 되는데 이 글자가 그 당시에 결자가 없어서 삼수변을 빼고 빼고서 이 고요할 결자 이거는 같은 동자로 쓰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쓰인 글자 제가 천자문에서 이 행서를 쓰면서 이렇게 썼더만은 이 글자가 틀렸다라고 하는 분이 지적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 여모정결 이렇게 돼 있는 글자들을 이게 999자다 보니까 이 열자를 후대 사람들이 천자를 맞히기 위해서 이것을 고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씨를 쓰시면서 아 이것이 틀렸다가 아니고 아 요것뜻은 우리가 결자를 갖다가 결자나 우리가 열자를 보면은 여기에는 충의 충성스럽고 의로운 어떤 그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충직한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글자를 여기다가 넣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됐겠죠. 여자는 예, 아주 정조, 아주 곧고, 모든 행실이 곧고, 아주 깨끗한 그러한 것들을 사모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것을 열자가 되면 이 충의, 충성스럽고 의로운 것,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사모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되죠. 여기서도 뭐, 환선, 원결 이렇게 되면 아주 아름다운 부채는 둥글고 아주 깨끗합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제 천자문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이 열자를 써도 무방하고 결자로 써도 결국 틀린 자는 아니다. 근데 천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매울 열자를 써야만이 중복되지 않고 천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아셨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천자문을 쓰시면서 이 내용을 확실히 아시고 글씨를 멋있게 써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